세질에는 혹시 몰라서 챙겨가는 거예요. 이 공략을 보신 분들은 동생이 집에서는 세질애가 줄톱이 있지 않은 이상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아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질애 안 챙겨가도 됩니다. 동생의 집은 저도 이거 이틀 전인가 이걸 플레이를 다 공략을 완성해 온 건데 깜빡해가지고 진흙이 묻은 발자국 성인 남성의 것이다. 누군가 최근에 여길 왔든지 혹은 아직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뭐 또 단서가 있죠. 이거 먹어주고 일단 약물이라고 돼있네. 진통제가 아니라 어쨌든 약 구하고요. 요거는 좀 값어치가 제법 높은 거라서 약은 붕대랑 약은 챙겨가는 게 또 좋긴 합니다. 내려가 단서 인형? 강아지 털 인형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약 포장지와 주사기의 붕대까지 누군가 급하게 그리고 간절히 뭔가를 찾았던 모양이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이게 털 인형인가? 하여튼 여기 있네. 얘가 아담이 아멜리아한테 줬던 털 인형이죠. 남성의 발자국이다. 내 동생의 것일까? 아멜리아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길 나가면 동생이 시체로 변해 있어요. 그건 동생의 시체였다. 칼에 찔려서 죽은 모양이다. 아멜리아의 흔적은 없다. 대체 누가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반드시 찾아야 해. 이제 또 단서를 찾아야죠. 아멜리아, 동생이 데려간 게 아니니까. 여기에 또 단서 핏자국이 있을 거예요. 발자국이 위층으로 나있다. 핏자국도 함께다. 아멜리아 누군지는 몰라도 뒷골목으로 난 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쪽에 또 단서가 있을 거거든요. 자물쇠가 열려있고 손잡이에 피가 묻어있다. 아무래도 뒷골목을 살펴봐야 하겠다.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잠깐 들려서 보시면 동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고가 강제로 열려있다. 강도가 들었던 거죠. 약국에. 왜냐면 전쟁통의 약은 굉장히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다 보니까 아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동생을 칼로 찌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챙길 거 챙겨주고 다 챙겼죠? 이 집에 있는 거? 파밍 끝난 거 같은데? 싹 다 챙겼죠?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안 열어도 되잖아. 그쵸? 안 열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다시 올 일이 없죠. 파밍 다 했고 단서 다 찾았고 다시 올 일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서 보고 손바닥 표시가 있네. 핏자국이 골목 아래로 이어져 있다. 주유소와 아멜리아가 다니던 학교 쪽인가. 주유소는 도시 외부로 향하는 도로 근처에 있다. 군인들이 개미 한 마리도 내보낼 리는 만무하지만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인 부모를 가장해 저길 지났을지도 모르다. 학교는 현재 폐쇄되어 있지만 폭격이 있고 난 후에 몇몇 사람들이 저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중에 아멜리아를 납치한 자가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주유소와 학교 두 군데로 이제 아멜리아가 갈만한 데가 좁혀지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줄톱 만들 때 잠깐 필요하지 크게 필요 없거든요. 요렇게 가져갈게요. 교환가치 높은 거는 이거 하나만 돼. 갑시다. 재료 위주로 챙겨갈게요. 하롱님 반갑습니다. 말하다가 사례들 반갑습니다. 일단 동생 요거 한번 읽어보고 약국은 태풍이라도 몰아친 것처럼 엉망진창이었고 누군가가 서둘러서 뭔가를 찾으려 했던 모양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아멜리아에게 해가 없었기를 바라고 동생은 약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죠. 하지만 아멜리아는 간 곳이 없다. 대체 누가 데려간 걸까? 아이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고요. 흔적을 따라가면 학교나 주유소 중 한 곳이 나온다. 둘 다 가라는 거예요.
주의소 중 하나 나오니까 둘 다 가라 약간 그런 뜻이고, 사실 근데 꼼수를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그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학교를 가면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학교에 가서 딸의 그 행방을 알아내려면 고기가 3개 필요합니다. 그 고기를 구하기 위해 보통 주유소를 들러야 해요. 그리고 임시다리 만들 수 있죠. 만들어버리고 그럼 여기에 제법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좀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다리 만들어주고, 어차피 할 게 없으니 다리 만들도록 기다리고요. 그리고 파밍을 좀 할게요. 여기 하려면 삽이 있는 게 좋겠네요. 삽도 만들겠습니다. 학교 가면 고기 3개를 요구하거든요. 딸에 대한 정보로, 정보료로. 근데 지금 제가 고기 2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밥을 안 먹었으면 바로 그냥 가서 줘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는 그 고기가 나오는 게 좀 랜덤일 수도 있어서 혹시나 이제 2개밖에 안 나와서 모자랄 수도 있죠. 모자란 분이 있을 수 있기에 주유소 가가지고 어떻게 고기 구하는지까지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주유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나오는 루팅이 좀 랜덤이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혹시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기 대신에 뭐 이런 통조림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뭐 3개 이상 나왔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3개 나왔다고, 나 3개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다가 안 나오는 분이 생기면, 나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이래 되면 안 되니까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우리 방이 완전히 망가졌군. 폭격 맞았으니까 그렇죠. 아이템 좀 챙겨주고, 이거 문 열어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삽을 만들어서 이거 파가지고 해야 되게 될 것 같은데. 요쪽에 아이템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썩은 토마토만 제가 하나도 아마 안 구했을 텐데 있으면 여기서 또 고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틀에 아마 한 번 잡힐 텐데 그러면 고기가 두 개인가 나올 거예요. 쥐 잡아먹는 거죠. 쥐, 쥐덫이니까. 아담 네의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이다. 딸과 아내,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다. 아담의 남동생 위엔 선명히 긁힌 흔적이 있다. 누군가가 그를 지워버리려 한 듯하다. 아담이겠지 뭐. 동생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죠. 아담이 평소. 제가 이거 게임 스토리를 봤을 때 동생이랑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아마 부인이 맨 처음에 나왔지만 부인이 아팠죠. 근데 약 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멘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동생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약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약도 제대로 못 써보고 부인이 죽었다는 걸 보면 아마 동생이 약을 안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불타버린 아담의 일기장,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이렇다. 오늘 바바라를 묻어주었다. 이제 나와 아멜리아 둘 뿐이다. 이제 이거 이젠데,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약간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시는데. 녀석은 제 엄마가 남긴 후드티를 항상 걸치고 있다. 마치 자기를 지켜줄 부적처럼 여기는 듯하다. 동생과 연을 끊지 않았더라면 바바라를 살릴 수 있어. 아, 미리 끊었구나. 그래서 바바라를 살릴 수 없었던 거네요. 글쎄, 내가 아는 그 녀석이라면 절대로 약을 나누지 않았을 거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 돈 벌 궁리만 하는 더러운 수전노 자식이니까. 수전노가 뭐야? 연을 이미 끊었었네요. 저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일단 쇠지레로 이거 열고, 이거 문 열고, 삽 구해가지고 이것도 파밍하면 제일 좋거든요. 여기도 아이템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로 나가는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돋보기 표시에 뭐 너무 굳게 잠겨서 절대 열 수 없을 듯 하단가 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부인이 아파 죽겠는데 연 끊었어도 사실 맞아. 동생한테 가갖고 약을 구해야 됐는데 아마 동생을 머릿속에서 지운 게 아닌가. 전쟁통에. 그리고 여기서 삽을 구해가지고 삽 만드는데 재료 있거든요. 내일 팔까? 아 근데 얘 지금 피곤함인데. 아 어차피 5시간 넘었구나. 귀찮네. 어차피 내일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 파놔도 되긴 한데 그냥 오늘 다 합시다. 내일 할 일을 내일 또 대충 빨리 끝내고 할 일을 빨리 끝내고 그냥 최후의 날 해버리면 되니까. 삽으로 파면 금방 파거든요 이거. 수쿵? 손으로 파면 한 세월 걸리는데 삽으로 파면 금방 팝니다. 이게 손으로 파면 2시간인가? 걸리고 게임 시간으로 삽으로 파면 30분인가 밖에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뚜루룽 다 파고 여기에 좀 좋은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래서 도끼로 도끼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에 가구를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랑 땔감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둥. 그리고 제가 줄톱 구했죠 지금. 이거 열어주고 아 역시 도끼 정답. 그리고 이걸 보면 이 문은 굳게 잠긴 듯하다. 귀신도 여길 빠져나가진 못할 것 같군. 절대 못 나간다 이 말이죠 그냥. 이거나 부셔. 이거 부셔 부셔. 할 거 없는데 이거 부셔. 부셔놓고 최후의 날. 그리고 주유소부터 간다 했죠 제가. 주유소 갈 때 줄톱이랑 쇠지레 챙기세요. 출발. 주유소에 상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살 수 있어서 주유소를 가는 겁니다. 혹시나 고기가 부족한 분들 주유소에서 이렇게 사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 살 돈은, 그러니까 물건은 여기에 나오는 걸로 교환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값어치 있는 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랑 그냥 교환하시면 돼요. 어 왜 그거 음파가 안 나오지? 여기에, 아 여기 있네. 사람이죠? 음파, 여기에 빨간색 음파.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그렇지. 교환할 물건. 어차피 얘는 딸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고기 사는 애입니다 그냥. 대화해도 싫어지만 그 몸집 잡고 금발의 10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정말로요? 진짜입니까? 누가 여기 데리고 왔다던데요? 진짜요 진짜죠. 그보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거래나 하자입니다. 그런 애기 때문에 거래나 하자는 그런 친구라서. 나무는 이제 그리고 사실 안 챙겨도 돼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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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이거 클릭. 어어? 됐다. 고기 있죠 이거를. 어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내놔. 안 돼? 필요 없고 좀 더 구해와서 합시다.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요렇게 전자부품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전자부품 필요 없어요. 이거 버리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 딜하자입니다. 오케이. 커피! 내놔. 관대하구만. 내가 관대할 리가 있냐. 물 챙기고. 얘가 담배를 안 태우는구나. 담배를 태웠으면 담배도 줬을 텐데. 일단은 전자부품은 안되죠. 손해보면서 얘한테 장사하기 싫어서 빡빡하게 요렇게 교환하고요. 이러면 이제 고기 구해지는거죠. 좋은거는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줄톱 쓰고 들어가는 데인데 좋은게 많을거예요. 아! 아 이거 삽으로 파... 아니야 손으로 파.
손으로 파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안 구해도 엔딩 보는 데는 지장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다이아의 위치에 관한 언급을 한 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구할 수 있어.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서 볼게요. 고기 다 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얘한테 왔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사고 파밍만 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파밍만 하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를 달라 해. 그러면 집에 가서 보니까 고기가 없네? 그럼 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품 들고 와가지고 얘랑 고기를 교환하고, 그렇게 또 다시 학교에 가고,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고기를 요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기가 부족할 때는 여기 와서 교환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공략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열어주고, 여기에 식량도 아마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밥 먹어야 되는데 물이 좀 없죠. 물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시간은 넉넉해요. 4시까지니까, 아 5시까지니까 물 챙기고, 설탕 필요 없고. 한방약이네. 한방약은 사실 쓸데가 없어서 그냥 얘랑 교환하면 돼요. 테이블 아래 숨겨진 것은 아니지만 쉽게 잃어버렸을 만한 메모가 있다. 글씨체를 보면 급하게 쓴 여성의 손글씨임을 알 수 있다. 밀로스츠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체간의 보석을 좀 숨겨두었어요. 지하에 가서 나무 상자 뒤에 놓여있는 만화 상자를 눌러보세요. 그걸 사용하고 살아남아주세요. 제발 요신의 가오가 함께하길. 미안해요. 그 가방이 어디 있느냐. 줄톱! 그리고 줄톱은 이제 재료가 제법 있기 때문에 금속 가공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4개 챙기고, 쇠질에는 이거 열기 위해서 들고 온 거고요. 짜 해놓고 열어서. 총이 있네? 총은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게 더 필요 없죠? 버려. 총 챙기고, 이거 교환 가치가 좀 높은 거니까 일단 챙기고요. 썩은 토마토 버려. 총알을 챙겨. 그리고 아니 총알도 챙길 필요 없는데, 여기에 혹시 식량이 있으면 식량 챙겨갈게요. 야채? 없네. 물? 좋았고. 얘가 또 파는 게 혹시나 또 뭐 할만한 게 있으면 챙겨가겠습니다. 왜냐면 다이아가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뭐 커피나 고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사가면 될 것 같아요. 한방약 버려도 되고. 다이아 내기는 필요 없는데 그죠? 고기 사고. 총알이 있네. 총알이나 사가죠. 그러면 한방약. 농담하는 거야. 좀 더 꺼내봐. 다이아 가져가라. 가져가라. 필요 없다. 이대로는 안 돼. 가져가 임마. 다 가져가. 너 해. 이게 안 된다고? 얘 담배 폈으면 담배 사줄 텐데 담배 안 피니까. 가져가 가져가. 됐어. 너 다 해. 너 다 해. 빈칸에 나무 챙겨서 갑시다. 아담이 돌아왔습니다. 그니까 혹시나 고기를 살 그 교환 가치가 높은 물품이 없다 하는 분은 이렇게 다이아 가지고 교환하시면 돼요. 다이아가 나오니까. 공습 받았다. 다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공습 받았는데. 가져가도 되는데.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네요. 이거 업그라면 이제 줄톱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고기 3개 챙겨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면 돼요. 학교로. 여기 내가 넣을 만한 썩은 토마토 제가 안 들고 왔죠. 잡시다 그럼. 할거 없어요. 잠은 돼. 라디오는 한번 듣고. 고립을 뚫기 위한 필사적인 반격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전히 고립 상태다. 부족한 물자로 항복을 밝힐 수 있다고, 받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뭐 그렇답니다. 커피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커피 사는데 돈좀 많이 썼죠, 제가. 하지만 어차피 저 비싼 게 많아가지고 괜찮. 그리고 오늘 NPC가 어차피 안올 테니까 상인이 혹시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오네? 필요 없고 학교 갑시다. 학교 갈때 고기 3개 챙겨야 되는 거 필수. 쇠지뢰도 챙겨가면 쇠지뢰로 열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아이템을 파밍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템이. 진흙과 찍힌 지 얼마 안된 발자국이 많이 있다. 꽤 규모가 큰 주거 지역인 게 분명해. 그렇답니다. 그래도 아까우니까 온 김에 그냥 가는 길에 있는 물품들만 파밍할게요. 비싼 것만 따로 골라서 파밍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 템창만 채워 갑시다. 아까우니까. 까지 왔는데 다 챙겨. 커피다. 좋았다. 너 커피 마셔. 커피 얘가 좋아하는 거죠. 톱니바퀴 많이 나오네요.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어차피 요 사람들한테 말 걸어봤자 아무도 모릅니다.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봤어요. 아니요, 딴데 물어봐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모르니. 뭐지? 종이 뭉치가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통로가 언급된 것 외에는 죄다 휴지군. 어떤 수를 써서든 시급히 도시를 빠져나가야 해. 이틀 정도 후에 부상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다쳐서 인사불성이 되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필요해. 어떤 선택지가 더 나은지는 형도 잘 알 테지. 이 할머니가 제일 쓸모없는 대화가 많아요. 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봤어요? 어리네요. 맙소사. 무슨 일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내 아이가 세상을 떴거든요. 겨우 7살이었는데 가여운 것 같으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아직 살려낼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죽은 아이 생각이 떠올라 괴롭답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사라져 달래요. 제일 쓸데없어, 이 할머니랑 대화가. 어린애 봤나요? 그림자조차 못 봤대요, 어린애는. 군인은 좀 봤답니다. 도적들보다 더 빌어먹을 친구들이래요. 딸이 많이 아파요. 군인이 데려갔을지도 모른다죠. 군인이 데려간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여기 데려가면 그리고 동생을 죽인 걸로 추정되는 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약이 상당히 많다. 더러운 붕대도 많고. 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많이 모아둔 걸까? 동생을 턴 놈이 요 놈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딸 봤나요? 무슨 상관이야? 꺼져. 딸이 아파요. 아는 것좀 말해줘요. 썩 꺼지라니까. 좀요 놈이 꼴 보기 싫다 하는 분은 아까 구했던 도끼 들고 와가지고 죽여도 됩니다. 게임 엔딩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죽여도, 죽이셔도 상관없어요.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 하는 분은 아담이 제법 싸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챙기고, 이건 하나니깐 요렇게 챙기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줄톱 들고 오면 여기에 야채 있어서 야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가 없어서
총알. 이 사람이 단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딸을 찾고 있습니다. 바소만. 정말입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배가 좀 고프네. 먹을 것 좀 갖다 줄래? 당장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강제로 입력이 하고 싶진 않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절대 말을 안 할 거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던지. 그럼 딸을 영영 못 찾을걸. 애를 구하고 싶으면 음식을 가져오쇼. 여기 있을 테니. 나쁜 요소. 정보값으로 이제 고기 3개를 요구하죠. 갖다 주고. 걸신들린 노인네 같으니 젊은이 그 어? 서로 예의는 좀 갖춥시다. 에? 뭐 10살쯤 되는 금발 소녀가 저와 몸집이 아담과 몸집이 비슷한 사내가 병원으로 개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답니다. 병원으로 간다는 단서를 찾은 거죠. 병원으로 갔다는. 그러고 템창 비었기 때문에 하나 더 챙겨가야죠. 고기 템창이 비었으니. 그러고 나가기. 뛰어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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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에도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마 재료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 재료들이. 나가 나가 나가. 끝. 이제 병원 가면 됩니다.